법무부가 주관한 전국의 건설상을 시찰한 각계 인사 대표들은 2월 9일 코리아 하우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문예계를 대표한 정청량 교수는 시찰 소감을 통해서 적인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조국 건설에 있어서 매진하고 있다는 의욕적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울산 정유공장이라든지 섬진강 댐이라든지 신탄진 연초공장이라든지 간척사업이라든지 또 민간 민영으로서 동명목재라든지 이러한 데서 저희들이 가장 의욕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점 중에서 창의적인 점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경북의 경지정리 같은 거 이것은 사실 작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한 거 그런 창의성을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